아마 사운드가 없이 게임을 하신다면 게임의 재미가 크게 뚝 떨어질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마일게이터 엔터테인먼트에서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의 사운드를 만들고 있는 정세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게임의 사운드는 크게 우리가 말하는 음성과 그리고 행동하는 효과음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돋아주는 음악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만들고 있는 크로스파이어라는 게임도 FPS라는 장르의 게임인데요. 이 FPS 장르에서는 사운드라는 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예요. 게임을 할 때 적들의 위치나 상황을 소리로 듣고 파악을 해서 상대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소리가 없는 상황이라면 게임을 절대 이길 수가 없거든요. 아마 사운드가 없이 게임을 하신다면 게임의 재미가 크게 뚝 떨어질 겁니다. 게임 사운드는 유저가 항상 어디로 갈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사운드 디자이너들은 계속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차가 우웅 하고 이렇게 지나간다면 그냥 한 번의 소리로 만들어서 우웅 한 번만 재생해 주면 되는데 게임 사운드는 유저가 차를 보고 있겠지만 차가 유저에서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이 올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소리가 달라져요. 도플러 효과라는 것도 걸리고요. 그리고 차의 속도도 상대적으로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럴 때마다 소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런 제작 방식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에 없는 공간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없는 공간, 캐릭터들, 이펙트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현실에 없는 소리지만 어떤 기를 발산하는 느낌의 사운드라던가 그런 걸 만들어서 유저들이 납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운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게임을 정말 좋아했어요. 현재까지 계속 게임을 즐기고 있고요. 그리고 사운드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았는데 음악도 물론 좋아했고요. 아기 때부터 어떤 물체를 보면 뭐 작대기나 젓가락 같은 걸로 두드려 보면서 소리를 들어보고 어떤 줄이 있으면 튕겨 보면서 멜로디를 만들어 보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음악에 대한 관심, 소리에 대한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지면서 살았는데 우연히 영상음악과라는 과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다 싶어서 바로 거기에 지원을 하고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 선배님들이 막 진출하기 시작할 때였어요. 게임 사운드 쪽으로. 그래서 얘기도 많이 듣고 하면서 작년 때쯤에 이제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준비를 열심히 해서. 네. 그렇게 해서 게임 사운드 디자이너의 길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첫 회사의 프로젝트인 아발론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혼자 모든 사운드를 다 만들었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 게임의 사운드를 만들어주세요 하는데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여기저기 알아보고 해외나 뭐 어디 이미 만들어져 있던 게임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보고 하면서 공부하면서 했어요. 그렇게 실력이 많이 늘고 게임도 나름 성공을 해서 참 뿌듯했던 기억이 있어요. 최근에 게임 중에 닌텐도의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이 사운드를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회사 게임인 로스트아크도 정말 추천드리거든요. 그 로스트아크는 RPG 게임인데 음악을 정말 잘 만들고 계셔요. 어떤 스토리나 장면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거기에 어울리는 사운드나 음악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것도 참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리는 게임입니다. 뭐 직업병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사운드에 좀 소리에 민감해요. 어릴 때부터 민감하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화나 영상을 볼 때 사운드가 좀 지저분하거나 좀 과하게 나오거나 그래서 좀 퀄리티가 안 좋다 싶으면 좀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심하면 어떨 때는 그냥 정말 재밌는 영화지만 아 이거는 소리 때문에 못 보겠다 하고 포기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사운드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스피커를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집에 안 쓰는 스피커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사운드 디자이너라고 하면 그냥 소리만 잘 만들면 된다 아니면 소리를 만드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실 텐데요. 그 게임 사운드는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게임이라는 게 워낙 최첨단 기술을 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운드도 거기에 따라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게임이 일반적인 영상 사운드와도 다르다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필요해요. 프로그래밍적인 거나 그리고 사운드를 어떻게 표현하고 구현해야 되는지 그런 시스템적인 것들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게임과 소리를 좋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직업을 갖게 된 계기처럼 무엇보다도 자신이 제일 원하는 일을 하겠다는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